다시 도와주기로 한거이 카드 때문인가요? 그랬군요. 근데 이 카드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당신이랑 나 이런 사이였다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 안 해봤어요? 그랬으면 신혜 씨가 그동안 겪은 일들 안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. 그랬을까요? 말했잖아요. 그거 쓸때 진실은 당신만 알 거라고. 그 카드 쓴 거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먼저 보여주면 이거 쓸 때에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군요.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. 그랬어요. 나도 솔직히 말하면요, 이 카드 쓸때내 마음 기억 안 나요? 근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다 해도 이제 상관없어요.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제 관두려고요. 그리고 내 기억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틀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제 안할 겁니다. 그게 신혜 씨라도요. 무슨 뜻이에요? 여기에 쓴 글이 지금 내가 기억하는 내 진심이니까요. 난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신혜 씨,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지금 내 마음, 그것만 믿을래요.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. 내가 그 일을 해결한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나 믿고 따라와 줄래요? 늦었어요. 어서 가요. 그래요, 그럼. 내일 봐요. 아, 잘 자고요. 아, 네.